김듀입니다. 오늘은 저희 줌바 여신 켈리 작가님께 줌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줌바 여신, 주식 여신의 만남. 앉아만 있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까. 주식여신 지금 배운 지 거의 3개월? 네. 그러나요? 네. 회사에서 따로 배우시는 적 있나요? 저 요가. 요가 같은 거? 요가. 춤은 처음이시죠? 춤은 거의 네. 춤은 요즘 안 혼자. 혼자 추다가 이제 요가를 저와 함께 일해서 배우게 됐는데,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몇 곡이 나갔죠? 엄청 많이 나갔죠? 아, 올 때마다 계속 나가니까. 그래서 이제, 근데 내일 또 잘 외워요. 그렇기 때문에. 이제 또 열심히 또 이런 열정을 가진 주식여신 같은 분도 있으면 저도 또 에너지를 더 좋은 에너지 받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, 네. 시너지 효과가 되죠 아무래도.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진도 나간 안무 어땠어요? 아 완전 재밌어요. 제 스타일입니다. 잘 맞았어요. 준다는 또 힙합 느낌도 있고 살사 느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힙합과 약간 꿈비아 요소적인 부분이 좀 섞여 있어서 아무래도 젊은 층도 많이 좋아하고 어머님들도 또 오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또 주식 여신과 함께 오늘 나왔던 진도 이제 안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예! 화이팅! 화이팅! 이제 이거 하나하나 찍고 끝낸다 생각으로 홈스테이로 써도 될 것 같아. 아시겠죠? 네. 갑자기 피크? 우리 노래가 더 커야겠다. 우리 노래실에서 커야 될 거 아니야? 무실 것 같아. 진아.
잘했다. 잘했다. 땀 많이 났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줌바 오늘 레슨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또 우리 주신 여신과 줌바 여신 이렇게 티어로서 플럼을 찍어봤는데요. 어떠셨어요? 아, 너무 신나요. 지원거리에서 다음 시간에는 좀 이렇게 좀 시원한 옷을 입혀야겠어요. 네, 이제 조금씩 운동의 길로 입문하고 있어요. 오늘 레이스가 있다가 이제 오늘 날씬한데 본인이서 몸을 감추더라고요. 아, 잘 안 입어요. 자, 이제 뭐 저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될 겁니다. 자, 우리 주승현 씨네 달라진 또 몸매를 기대해 주세요. 파이팅! 파이팅! 안녕!